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의견이 바뀐 기업 그리고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초록밴 미디어입니다. 네, 초록밴 미디어는 어제 메타버스의 유니콘 기업인 3D 팩토리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 3D 팩토리라는 기업은요, 가상현실 분야에서 유망한 전문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경쟁이 가능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핵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3D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아디다스 등의 참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팩토리는 이번 해 안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요. 초록밴 미디어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어제 네이버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예스24 인수와 관련된 추진설이 나왔는데 이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의 주가에 더 영향을 주는 이슈는 바로 이 이슈였는데요. 네이버 웹툰 측에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BTS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슈퍼캐스팅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성장시키겠다라고 발표 했는데 BTS를 포함한 하이브의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전에 DC 코믹스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완전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9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려를 제시했던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일단 CLSA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바클레이즈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바클레이즈는 메모리의 가격 폭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신중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DRAM 가격의 반도체 조정 사이클이 오더라도 그 강도가 예상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외인 매도세가 좀 주춤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될 시에는 우려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따라가 보셔야 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철강제 포스맥이 중국 내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이 포스맥은 녹지 않은 철강제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시장은 연간 30만 톤 규모라고 하는데 중국의 내진강제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포스맥이 중국의 건축 인증 표준에 포함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